양날칼을 연마해도 날이 안 든다고요? 오랜 시간 연마해도 날이 예리하지 않다고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양날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주방칼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칼날은 이렇게 양쪽으로 연마된 날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칼을 더블 엣지 양날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날칼들은 얼마나 쉽게 날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날을 죽일게요. 일단은 날을 죽이기 전에 날이 드는지 한번 봐야죠. 네, 그럼 날을 죽일게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날 끝이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날은 칼이 들지 않습니다. 칼이 이렇게 안 들 정도로 날을 죽였습니다.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날이 만들어지는 중요 포인트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날 완성은 연마면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 만들어져요. 연마면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양날칼에서 양쪽을 연마했을 때 가장 아래쪽, 이 가장 아래쪽 이곳 끝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연마해서 서로 만나게만 해주셔도 양날칼 연마에서 절반은 연마가 끝난 거예요. 서로 만나게 해주는 방법은 한쪽 면을 연마하고 이렇게 연마하시고 이 끝부분이 넘어가면서 칼밥, 버가 생기는데요. 확대해서 보셨을 때 이 칼끝에 칼 찌꺼기가 반대편으로 넘어온 이 벌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칼밥을 양쪽으로 연마하면서 양쪽 모두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벌을 가볍게 청바지나 아니면 이런 가죽에 털어내시면 짠! 이렇게 날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쉽죠? 딱 3분 정도 연마했는데요. 어느 정도 날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연마해도 아주 쉽게 종이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 날을 만드는 건 일반적인 가정용 칼에서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리에서 제작하는 칼 연마 가이드 영상은 일반 가정용 연마 방법이 아닌 전문적인 칼을 다루시는 이웃님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편하거나 매우 쉬운 내용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려요. 조금 어려운 내용 첫 번째로, 양날칼에서 비율 연마라고 들어보신 이웃님들 있으신가요? 흔히들 부르는 게 5대5, 8대2, 9대1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이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까요? 하나는 비율은 칼날 중심은 그대로 두고 양쪽 연마각을 변경하시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날각이 기존보다 저각으로 되기 때문에 첫 날이 재료에 붙는 지점에서 좀 더 예리한 느낌이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로는 날각은 그대로 두고 칼날 중심을 이동시켜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한쪽으로 치우친 연마를 하기 용이하고, 한쪽으로 많이 이동할수록 좌수와 우수도의 사용 개념이 커지게 됩니다. 좌수도와 우수도의 개념이라는 건 과도로 봤을 때 칼을 들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날 좌측편이 10, 우측편이 0으로 연마되어 있으면 비율이 반대일 때보다 칼이 과일, 둥근 이런 과일 표면에 파고 들어갈 때 좀 더 쉽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를 채 썰 땐 좌측 0, 우측 10으로 연마했을 경우 좀 더 수직에 가깝게 칼이 내려가고 재료가 오른쪽 편으로 썰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율 조정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시던 날에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날을 완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율은 정확하게 맞추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스트로크로 양쪽을, 칼 양쪽 연마면을 맞춰 나간다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날끝 두께가 얇다면 더욱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리에서 권해드리는 연마 방식은 날의 느낌이 위 안내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칼을 사용하시다가 날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셨을 때 교정을 앞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 두 번째로, 재연마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얼마만큼 연마하는 것이 좋은가예요. 이웃님들께서는 재연마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신가요? 재연마를 하시면 얼마만큼 연마를 하시나요? 나리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재연마 시기는 불편함을 느끼실 때, 그리고 연마 정도는 약 95% 연마를 권해드립니다. 칼을 사용하시면서 그 예리함은 각자 다르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칼이 둔해서 불편하다 생각하는 시기도 모두 다르게 됩니다. 이웃님들께서 평소 사용하시다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때가 재연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연마 95%는 뭘까요? 그건 큰 이나감이나 날 손상 없이 날만 둔해진 느낌을 받아서 재연마를 하게 되면 칼밥, 벌을 양쪽 연마로 넘겨가면서 재연마하지 않고 칼밥이 생기기 바로 전까지만 연마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연마하시면서 날이 완성되는 시점을 칼을 이렇게 뒤집어 형광등에 비춰봤을 때 칼날 쪽, 이쪽 칼날 쪽 부분이 반짝이는 부분이 없어지는 시점까지 연마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마하는 건 양날 칼의 이 날끝 두께는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얇은 날끝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날끝이 두꺼워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 연마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는 날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영상 시작 전 말씀드린 오랜 시간 연마해도 날이 예리하지 않다고요? 요 부분 팁입니다. 오랜 시간 연마해도 날이 예리하지 않다는 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연마를 처음 접하시면서 가장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방지하실 수 있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날각이에요. 날각은 이렇게 연마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랜 시간 연마할수록 기계가 아닌 우리 손으로 연마하게 되는 날은 날각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초벌 숫돌, 천 입도 이후에 숫돌에서는 숫돌 자체의 연마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이 칼 쪽에 연마면을 만들어내지 못해 날각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 연마면의 양쪽 끝이 둥글게 되고, 이 때문에 부족한 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고입도 마무리 숫돌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마무리 숫돌 뿐만 아니라 가죽 또는 목질을 이용한 날끝 정리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숫돌로 마무리할 때 좀 더 예리한 날을 만드시려고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마무리에서 오랜 시간 반복 연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날끝 강제가 정리된과 동시에 날끝이 소모되는 부분으로 경도가 낮은 강제일수록 날끝 소모되는 정도가 빨라집니다. 오랜 시간 연마하게 되면 날끝 정리 후에도 날이 오히려 더 안 들게 만들어져요. 이 때문에 이 마무리 숫돌과 마무리용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만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일례로 가죽에서 왕복 약 2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양날칼에서도 대합날과 이중각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내용과는 다르게 영상이 약간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더욱더 더 어려운 외날칼 연마법이에요. 그래도 많은 시청해 주실 거죠? 꼭이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